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의 부채되게 매주 오릅니다. 오늘의 미국 주식, 현재 긍정 시그널 네 가지에 대해서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전과 달리 앞으로 긍정 시그널, 앞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런 긍정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해서 바로 주식이 반등하기에는 힘드나,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긍정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의 바닥론, 그리고 주가의 상승론이 많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제 미국 자산 운용사들의 주식 선물 포지셔닝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2.08%를 가리키고 있으며,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징후가 나온 이후 주식시장은 다시 반등하는 랠리를 이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2011년 10월 달에 2.85% 보여주면서 상승하는 랠리, 2016년 2월에 3.11% 바닥 지점에서 상승하는 랠리를 보여주었으며, 2020년 코로나 저점 3월 달에 5.07% 바닥을 보여주며 상승하는 랠리도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낙관론자들은 바닥을 어느 정도 찍을 만큼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서서히 나오는 개미의 항복 신호인데, 지난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항복 신호가 나왔습니다. 소매 투자자의 순매도량이 이제 역전이 되었는데, 이런 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번이 네 번째로 나타난 지금 항복 신호이고, 2020년 9월 이후 네 번째 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서서히 시장이 바닥을 보이고 투자자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 버티고 계신 분들, 지금 현재 올해 하락률이 굉장히 크고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장기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개인들은 대부분 주식시장에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주식시장에 대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IMF도 미국의 전망치를 하향하면서도 지금 현재 경기 침체 오지 않는다라는 이제 전망을 내놓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긍정 시그널을 보면, 역사상 두 번째로 강력했던 단기 조정, 지금 현재 위표가 지난 94년에 있었던 새해가 시작되고 첫 116거래일 동안 미국 증시가 가장 많이 하락을 했던 연도 순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1932년에 116일 동안 마이너스 40.5%, 그 다음 현재 2022년 어려운 장세인데 지금 두 번째로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 116일 동안 마이너스 22.9%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두 번째로 강력한 단기 조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1932년 있었던 경제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1년 중 가장 큰 폭의 하락 흐름이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나마 비슷했던 조정을 겪었던 해는 주가가 116일이나 하락한 이후 117일 동안 다시 크게 올랐다. 1962년과 40년, 70년들을 보면 그 다음 117일 동안에는 12.9%, 6%, 20.9%, 9.1% 등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세, 이렇게 역사상으로 보면 두 번째로 역사적으로 이제 대공황 시절을 제외하고 첫 번째로는 어려운 장세를 여러분들이 견뎌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보시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022년 고점 대비해서 니켈은 마이너스 50%, 알루미늄 마이너스 36%, 내추럴가스, 천연가스는 마이너스 33%, 밀 가격은 마이너스 26% 하락, 그리고 구리 가격 마이너스 21%, 그리고 옥수수 가격 마이너스 14%, 브렌트유 마이너스 14%, 설탕 가격 마이너스 9% 등 이렇게 큰 폭의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데서 원자재 가격이 천천히 잡히는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태까지는 이런 긍정 시그널들이 좀 없었다, 아예 없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드디어 긍정 시그널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가고 있다. 앞으로 이런 긍정 시그널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그리고 악재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면서 증시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 지금 7월 달에 기업들의 실적을 잘 눈여겨봐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3, 4분기쯤에, 올해 3분기나 4분기쯤에 주식시장의 바닥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견해인 점 꼭 참고로 봐주시고 현재 비주얼 텔레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열성팬 술 한잔 특급회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비주얼 텔레그램으로 개별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